그 말이 정말 맞고요. 이제 지금 사람가보다는 저는 더 옛날 버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더 옛날 버전 책 그대로 한번 제가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영아, 벗어라. 맞아요. 아니 부끄러워서 어떻게 벗는단 말이오. 교수님은 준영을 벗기려고, 준영은 안 벗으려고. 을지라 탈지라 사랑가로 울었다. 이에 준양아 벗어라. 아이고 부끄러워 벗어. 이에 준양아 벗어라. 아이고 부끄러워 벗어. 이 가무엇이 부끄럽단 말이야. 어서 벗어라 벗어라. 부끄러워 나는 못 벗어. 옛날에는 발로 꿈지락 거리는 게 신호라고. 아,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궁금하네요. 웃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웃으시네요. 이러고 나서 이제 춘향이를 업고 놀았고 또 춘향이가 또 이도령을 업고 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춘향과 사랑하는 여우지연구에서 끝났는데 소설이나 이런 그런 걸로 이야기로 하면은 아무리 길게 이야기를 해도 한 1시간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춘향가가 소리로 하면은 짧게는 6시간 정도 걸리고요. 길게는 막 10시간도 걸려요.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사랑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이별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도 첫날 밤부터 사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는 아주 사랑이 깊어졌을 때 업고 놀자고 이제 그 뒤에는 조금 농도가 진해지거든요. 이제 농도 거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가 지금 첫날 밤 했고요. 친하게 옷 벗겼고요. 서로 업고 놀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유희라고 해서 막 정자로 끝나는 노래, 막 빈자로 끝나는 노래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또 춘향이가 그때 또 문장을 할 줄 아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놀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을 다 하면은 재미없으니까 뒤로 조금 넘겨가지고 제가 빈자 노래부터 그럼 해보겠습니다. 예, 이는 이만두고 우리 빈자 노래 내가 빈자 노래 하려는데 한번 들어볼라느냐? 어디 한번 해보시시오 그럼. 빈자 노래를 들어라. 네. 아
그 벗은 채로 북북 기어 다니면 나는 타고 노는 게 그게 말룽지를다. 좀 세죠?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게 말룽지를다. 실소 막중근총으로 못 뜨는 피마루 논리가 어디 있어요. 걸음 좋고 실직한 산마루 노시. 그럼 내가 타고 노는 사람 아우리다. 네가 모르는 말이다. 시태 우입쟁이들은 말을 못하면 우입쟁이가 아닌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우입쟁이란 말이 좀 안 좋은 말로 쓰이는데요. 옛날에는 약간 대장 보고 산에 닦다 이럴 때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유무치아 허리띠로 춘향복을 메어들고 탈승자로 노란디. 탈승자로 노란디. 전시